내 이름은 잉폰집밥. 오늘은 게살버거집에 취직했다고. 와, 저희 꿈의 직장에 내가 취직하다니 믿고 싶지 않아. 해파리야 안녕. 오늘 정말 좋은 하루지.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 정말 기대가 되는걸. 와, 왔다, 도착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 직게리아야. 우후, 역시 잉여맨 로블록스 하길 잘했어. 아, 손님! 돈은 내고 가셔야지! 도둑들인가? 잠깐. 어? 뭐야, 너 신입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 네. 소개하기 전에 입부터 닦자. 왜 이러셔?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말이야. 그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해. 저는 10살 잉폰집밥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살? 네. 다시 대로 말 못해? 30살이요. 그래, 좋아, 좋아. 오늘은 아주 쉬운 일들만 알려줄 거야. 그 전에 앞서서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돼. 네. 똑똑똑, 오늘 처음 온 신입 잉폰집밥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난 돈이 좋아. 돈이 좋다고. 사장님, 오늘 이걸로 뭐야? 월급 주시는 건가요? 누구세요? 저 오늘 신입입니다. 잉폰집밥이라고 해요. 잉폰집밥? 반갑네. 네. 자네, 우리 회사에서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되나? 어떤 거죠?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올 걸. 두 번째, 돈이 좋아. 돈이 좋아. 그러면은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첫날이니까 당징이. 에? 당징이가 잘 알려주도록 하게. 사장님. 사장님도 따라오시죠. 난 돈을 세러 가야 돼서. 난 사장님. 돈이 좋아. 사장님도 같이 하시죠. 아, 그러면 어떤 거부터 먼저 하면 되나요? 제가 바닥을 쓸까요? 손님이 그래, 오기 전에. 일단 바닥을 쓸어보도록 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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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쓰는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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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잉폰집밥. 네. 그렇게 쓰면은 바닥을 깔끔하게 쓰지 못한다고. 아유, 열심히 쓰겠습니다. 헛! 내가 보여주지. 역시 사장님. 이렇게 쓸어야 되는 것이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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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쓸어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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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나게 쓸어도 되는 건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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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넹! 사장님이 방금 변기를 이렇게 뚫으라고 하셨다, 사장님이. 아니, 누가 똥을 쌌길래 이게 변기가 막혔나요? 사장님이 똥을 쌌어! 장활동이 아주 좋아!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뚫도록 해. 아이, 잔뜩 막혔네, 이거! 아이, 변기가 얼마나 막힌 거야, 이거! 다 막힌 거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뚫어야겠죠. 네! 네! 여자 화장실은 내 거야! 나가! 아, 제가 뚫을게요. 아, 손님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아, 진짜 이거 냄새가 너무 나네. 아니, 왜 여기서 나오세요? 나 여자야. 아니, 근데 아니, 똥을 막히게 하면 어떡해. 응아가 얼마나 큰 거야. 아이씨, 됐다. 아, 이제 뭐 하나요? 따라오도록 해. 네. 뭐지? 또 뭐하지? 나 이걸 들어. 어? 이걸로 벽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면 되네. 아, 이렇게. 유리창을 깎는 거구나. 꼬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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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이게면 어이 스펀지밥. 아 네 사장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손님이요? 아 제가 열심히 쓸고 닦고 있는데 지금 안 오네요. 아니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아니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빨리 가서 이 옷으로 호객행위 해와. 어 이 옷으로요? 그래 그 옷으로. 알겠습니다. 어 햄버거 드시러 오세요. 햄버거 드시러 오세요. 오 햄버거. 좀 더 유혹하게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 오 역시 선배님.
선배들은 그런 거 타고 돌지 않아. 이렇게 날아다니지. 오, 햄버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햄버거 먹으러 오세요. 햄버거 먹으러 오세요. 아, 그러면은 제가 손님이 좀 온 것 같으니까 제가 카운터 좀 볼게요. 그래. 카운터 좀 볼까나. 그래서 슬쩍. 사장님! 저희 집 잔고가 좀 부족합니다.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오늘 취업한 인턴집안 월급을 조금만 넣자. 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드릴까요, 손님? 아, 게살 먹어요. 예, 돈 받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손님? 뭐 드릴까요? 제일 비싼 거 안 시키면 이 칼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휴. 그 제가 고기가 들어오니까 메뉴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고기 좀 구울게요. 할 줄 알아? 아이, 그럼요. 저 고기 잘 구워요. 잠깐! 네. 지금 비상 사태야. 왜요? 이상한 손님들이 게살 먹으러 훔치러 왔어! 아, 뭐야! 뭐야! 우리 비법을 지켜! 아, 이 사람 누구야? 누구세요? 야, 훔쳐가는데? 우리 비법을 지켜! 야, 절로 안 가! 싸워라! 이겨라! 비법을 지켜, 얘들아! 어, 잡았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도 꽤 있구만? 뽀득뽀득하게 닦아야지? 야, 뒤에서 뭐 하시는 거야, 사장님? 안에 얼굴이 좀 혈색이 막혀 보이길 뚫어주는 중이네.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돈이 좋아. 맞다. 구독. 어, 서빙하시는 거예요? 그래, 서빙하고 있다. 아니,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들을 다 버리고 있지. 오, 그럼 나도 도와드려야겠다. 아, 이거 먹고 안 치우셨어. 먹지도 않으셨네, 이 손님은? 그거 다 치우도록 해. 네. 여기다 넣고, 이것도 여기다 넣고. 아, 돈 버는 건 좀 힘들다니까. 이거 얼마로나? 시급은 얼마일까? 정말 궁금한걸. 일 다 끝나고. 어이, 그거 그만 치우고 냉동 탑차에서 고기를 꺼내오도록 해. 아, 네. 아, 할 게 진짜 많네. 아, 힘들어. 여기 가면 냉동 탑차 있어. 으차, 아유, 고기가 신선하네요. 그럼. 어. 이따가 고기를 굽고. 어, 됐다. 어휴, 힘들어라. 어. 자, 이거는. 이거는 집에서 먹어야겠다. 그래, 하나씩 샘쳐도 돼. 어차피 몰라. 아, 여기는 뭐지? 어? 이게 마법 지팡이를 파나 봐요. 그래, 와. 너는 아직 못 사. 돈이 없거든, 너는. 오, 진짜 멋있다. 자, 이제 슬슬 월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랑 해보도록 해. 아, 네. 사장님, 저 월급 받으러 왔는데요. 무슨 월급? 제가 오늘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기 시급이 얼마죠? 10원. 10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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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이런 10원. 자네, 뭐라는 건가? 이 시급이 10원! 안 되겠다!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무기 사가지고 그냥. 이거 제일 비싼 거 사갖고 그냥. 사장님, 10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게 좋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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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돈 안 줘? 어? 10원이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말이는 나도 올려줘. 말이 돼. 여기 있는 건 돈 다 털어가야겠다.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올려줄게! 올려줄려? 얼마 올려줄까? 사장님, 그냥 올려주지 마시고 일하세요. 일로 따라와. 안 돼! 뭘 안 돼? 사장님이 이래, 이제. 어? 농땡이 잡히고 말이야, 어? 본인 사장인데. 그럼 인폰집밥, 자네가 봤을 때 나는 시급 얼마인가? 얼마? 팬티만 입고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한 1원? 따라와. 자, 여기 변기도 뚫어주시고요, 사장님. 똑바로 안 하면 이 칼 알지? 빨리 뚫어.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예? 네? 빚지 마시고.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집게리아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